바삭하고 맛있는 호두 초코칩 쿠키 바삭하게 만드는 비법 알려드릴게요.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. 홈베이킹의 기본은 재료들을 계량하는 거예요. 그래서 분량의 재료들을 각 볼이나 그릇 등에 다 계량해서 준비해 주세요. 재료들 계량이 끝났다면요, 이제 재료들을 섞을 건 섞고 준비할 건 준비할 거예요. 우선 박력분하고 베이킹소다는 한 볼에 넣어서 섞은 다음에 채쳐서 준비해 주세요. 흑설탕과 흰설탕 그리고 소금, 이 세 개는 한 볼에 합쳐 주시면 되세요. 달걀은 한알 들어가요. 이 달걀은 미리 그릇에 깨트려 넣은 다음에 거품기로 잘 저어서 풀어주세요.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 건데요. 볼에다가 버터를 넣고서 거품기로 잘 풀어주세요. 어느 정도 풀어주냐면요, 영상에 보이듯이 부드럽고 윤기가 살짝 나요. 마요네즈 같은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? 정말 부드럽고 윤기나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덜 풀어진 상태에서 하면 분리 같은 거 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잘 풀어준 다음에, 우리가 아까 설탕, 흑설탕, 소금 섞은 거 있죠? 그거를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넣어주면서 거품기로 잘 섞어주세요. 수분이 많지 않아서 설탕이 녹을 정도로 섞지는 않아요. 설탕이 약간 서걱거림이 덜할 정도? 그 정도로 그냥 섞어만 주시면 되세요. 설탕 섞은 다음에는 우리 아까 계란 풀어놨잖아요. 그 계란 역시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주면서 잘 섞어줄 거예요. 계란 양이 많다면 두 번으로는 좀 모자라요. 세 번 정도 나누어야 할 경우도 있어요. 계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넣으면 버터가 몽글몽글 올라오는 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나누어서 넣어서 잘 섞어준다, 이것만 기억해서 하시면 반죽은 거의 퍼펙트 할 거예요. 이제 여기에 가루분을 한꺼번에 넣어주세요. 가루분은 한꺼번에 넣으셔도 되세요. 그런 다음에 자르듯이 섞어주세요. 자르듯이 섞다 보면은 날가루가 보이지 않아요. 그러면 이때 여기에 호두와 초코칩을 넣고서 잘 섞어주면 쿠키 반죽이 완성이에요. 완성된 반죽은 30g씩 분할해서 동글동글하게 좀 약간 치대면서 준비해주세요. 바삭하게 만드는 비법, 바로 요 포크예요. 포크를 어떻게 바삭하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. 바로 포크로 성형시켜 주시는 거예요. 포크로 찍는 게 아니라 살짝 눌러주면서 펼치듯이 이렇게 포크로 톡톡톡톡톡톡톡톡 누르면서 반죽의 모양을, 쿠키의 모양을 잡아주세요. 약간의 포크 자욱도 나면서 이 두께가 균일하게 되면서 훨씬 맛있는 바삭한 식감을 낼 수가 있거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크로 꾹 누르지, 완전히 바닥까지 누르지 마시고요. 톡톡톡톡톡 눌러가면서 펼치는 거.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요, 정말 바삭하게 맛있게 구워져요. 약간 손바닥만 크기로 17개 나오고요. 스매긋 판 기준으로 두 판 정도 구울 수 있어요. 제 거는 온도가 세서 180도에서 10분, 12분 구우니까 맛있게 구워졌거든요. 이건 오븐에 따라 다르니까 각자 가지고 계신 오븐의 상태에 따라서 구워주시면 되세요. 식힌방에서 잘 식힌 뒤에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. 바삭함이 느껴지시나요?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